안녕하세요. 성우 육묘장입니다. 오늘은 여기 양파도 심고 대파도 심습니다. 여기는 작년 대파를 심는데 오늘 이제 세 판을 갖고 와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. 요 양파 비닐로 멀칭할 때 조금 더 해가지고 요구석도 이렇게 심어 나갑니다.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나면은 또 봄에 잘 뽑아 먹을 수 있어서 작년 대파를 심고 있습니다. 작열대파는 물론 추위에 강하다고 하더라도 양재 쪽에 심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보통 마늘 비닐이라 좀 총총한 편인데 총총 심어서 봄에 걸러서 뽑아 먹을 예정입니다. 저 위에는 이제 양파 묘를 장기 저장 양파를 지금 7판을 심었습니다. 요즘 이제 양파 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파를 많이 심는데 필요하시면 성우 육묘장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저희가 전국에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요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요새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필요하시면 여기 현장 판매되니까 오셔도 되고 또 시금치 모종도 있고 상추 모종도 있고 장렬 대파 장기 저장 양파, 그 다음에 자색 양파, 또 헬싱키오 항암 양파 다 있으니까 여기 일요일, 토요일도 여기서 다 판매를 하니까 오시기 바랍니다. 이제 10월 초부터 양파 묘하고 장렬 대파하고 여러 가지를 심으시고 계십니다. 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셔도 됩니다. 주문 방법이 있으니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인터넷을 모르시면 이웃집이나 아니면 자제분한테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장렬 대파는 추위에도 좀 강한 편이고 또 봄에 또 파씨가 덜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장렬 대파를 가을에 심어서 뽑아 드시고 또 뭐 6월달이나 7월달에 또 대파를 다시 심으셔도 됩니다. 하우스에 심으시면 또 일찍 출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많이 필요하시면 오시면 되겠습니다. 많이 사시면 또 저렴하게 드립니다. 오늘은 장기 저장 양파 저 위에 심고 여기는 또 장렬 대파를 세 판 심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